안녕하십니까. 메가뉴스 TV 정윤희입니다. 이번 IT 신문고에서는 다시 돌아온 악마의 앱, 오빠 믿지?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난달 앱스토어에 등장한 오빠 믿지는 온오프라인에서 화제를 모으며 일명 악마의 앱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결국 8만여 명의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서버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서비스를 잠시 중단했었는데요. 서버 증설과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를 마치고 바로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와 함께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오빠 믿지는 연인 간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메신저도 주고받을 수 있는 무료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만 걸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빠 믿지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메신저 기능의 톡, 그리고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웨어가 그것입니다. 두 기능 모두 서로 등록된 이용자들 사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오빠 믿지 앱이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건 바로 위치 추적 서비스 때문입니다. 개인의 위치를 추적한다는 점이 감시를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거부감과 더해져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오빠 믿지에 구현된 위치 추적 서비스는 서로 등록된 이용자끼리만 가능해 사생활 침해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오빠 믿지의 개발사에게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만을 권유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각종 SNS들과 미디어를 통해 잘못 전해진 정보들 때문에 휴대폰이 켜져 있으면 무조건 추적 가능하다, 누구나 상대방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등의 소문이 돌았었지만 모두 루머로 밝혀졌습니다. 오빠 믿지를 둘러싼 가장 큰 오해는 단말기를 끄지 않는 이상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능은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크고 iOS에서는 기술적으로도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오빠 믿지의 경우 앱 내에 위치를 전송하는 버튼을 클릭할 시에만 본인의 위치가 상대방의 지도 위에 표시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누리꾼들은 악마의 앱이다, 안드로이드 폰을 사서 다행이다, 영상통화 나온 이후로 가장 큰 충격이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오빠 믿지마, 아들아 믿는다 등의 패러디물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오빠 믿지의 제작사 원피스는 어린아이들이 걱정되는 부모들을 위해 송파구와 손잡고 오빠 믿지의 아동버전 제작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빠 믿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연인 사이에 감시를 받는다는 것은 역시 기분이 나쁘겠죠? 애플리케이션에 의지하기보다는 진짜 오빠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메가뉴스TV 정윤이었습니다.